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빈민과 소폭탄전 폭탄에 위치한 발레드로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벤드스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층, 2층 포장실, 마약저조실, 2층 축구장, 침실, 사무실, 1, 2층 아주머니 침실, 아파트, 그리고 1층 폭주족 아파트, 침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층, 2층 포장실, 마약저조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3층, 2층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트랩도어가 하나 있고 밑에 트랩도어가 하나 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AB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보시는 바와 같이 3층에다가 모두 3층에다가 모두 하셔야 되고요. 3층에다 모두 리인포스 두 개 다 하셔야 되고요.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셔야 되고 2층은 하지 않습니다. 트랩도어는 무조건 깨주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로 여기서 폭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층만 다 틀어막고 3층에서 바로 설치를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키리 캠 던져가지고 히바나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뭐 퓨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 정해져 있죠. 여기나 이렇게 퓨즈 박는 소리 나면 무조건 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서마이트나 이런 데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소리겠지만 창문 밑에나 이런 식으로 창 바로 밑에 이쪽에나 뭐 프로스트 덫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프칸 덫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깔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층으로 트랩도 내려가지고 이렇게 팔판 밟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사람들은 이쪽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라면은 그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창문 뚫고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방법이죠. 아파트 그 아주머니 아파트 쪽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가실 때 주의하시고요. 만약에 어차피 리인포스 안 남으실 거예요. 만약에 리인포스 남는다 한다면은 여기 가운데다가 하나,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다가 치우쳐가지고 하나 정도, 이쪽에다 하나 정도만 해주시면은 충분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뚫려있다 한다면은 봤는데 살짝 봤는데 뚫려있다 한다면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상대 1층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레드 계단 올라가신 다음에 가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우회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쏘고 이렇게 보고 하다가 웃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주 쓸 수밖에 없어요. 3층 이렇게 중앙계단 쪽을.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아까 전에 여기 뚫은데 그러니까 B쪽 A쪽 뚫은 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이쪽에도 뚫어가지고. 네. 일단 아주머니 아파트로 이동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이고. 근데 어차피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창문을 넘어가지고 보는 거 말고는 살짝 보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모를 때만 걸리는 거지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안 걸려요. 저쪽 자리에서. 그래서 한번 보고 안 걸린다 싶으면 그냥 빼시는 게 낫고요. 그걸 말고는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위에 있는 쪽 상대한다거나 그리고 여기 나가실 때는 여기랑 이렇게 안 나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랑 어차피 무조건적으로 지뢰가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 별로 안 좋고 여기도 별로 좋지 못한 장소예요. 어쨌든 지뢰는 앞쪽으로 보고 있던 이쪽으로 보고 있던 그러니까 깨지기 그러니까 물론 설치를 하기 마련이라서 그러니까 정말로 급한 거 아니면은 여기나 아니면은 여길 부숴가지고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샷건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숴드렸지. 그러니까 충격수류탄 들고 있으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를 놔두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지고 하셔도 돼요.
자, 여기 이쪽 창문까지는 데미지를 안 입어요, 별로. 그래서,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니까 부수고 레페를 타고 들어와야 하지만, 그니까, 들어와야 하는 곳이라서, 그러니까 별로 2층은 별로 안 들어오고, 3층에서 쇼부를 보려고 할 거예요. 3층에서 그러니까 승부를 보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3층에서 레인포스 다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상대방은, 무조건적으로 여기 뒤나, 여기 뒤에 이렇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무조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뚫어가지고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축구장 아파트 넘어가지고 축구장 침실 쪽에서 이걸 깨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은 제대로 붙긴 한데 근데 그니까 제가 제가 너무 급하게 그니까 뚫고 바로 해서 그렇지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어디에 붙었는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소리 나는데 아 위에 붙어있었구나. 아무튼 조금만 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중앙 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쪽으로 던지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던지셔도 돼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던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렇게 던져야지만 그러니까 그 여기 안쪽에 중앙 가운데 쪽에다 이렇게 확실하게 던져지니까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적군들은 그러니까 공격팀 입장에서는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기를 한번 보고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겠죠. 아니면 그 이쪽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레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근데 어찌됐든 상대를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나와가지고 하는 거 말고는 밑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말고는 상대를 할 수가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여기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밑에서 나온다거나 어쩔 수밖에 없어요.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나오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불리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불리한 걸로 상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내려가서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긴 없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A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층 축구장 침실 사무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침실 사무실입니다. 침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어차피 안 깨지고요. 밑에 트랩도어가 두 개 정도 있죠.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개 여기 앞에 깨주고요.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두 개 왼쪽 오른쪽 두 개씩 막아주시고 예. 여기는 더 막으셔도 되고 더 안 막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긴 뚫어주시는 게 좋은데 뚫으실 때는 오른쪽에 살짝 뚫어가지고 오른쪽에 치우쳐가지고 뚫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니까 구멍을 만들어주는 건데 충격수류탄을 오른쪽에다가 네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트랩도어는 막으셔야 돼요 여기는. 아니면 여기도 뚫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딱히 의미가 없긴 해요. 그니까 뚫으면은 공격팀이 1층에서 들어오면은 안 좋은 거고 만약 공격팀이 2층에만 있다 여기 설치를 한다 그럴 때 C4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저쪽에 10%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상대를 하는 거 말고는 딱히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긴 막습니다. 여기는 막으시는데 그러니까 미라가 있으면은 미라가 블랙미러로 뚫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상대방은 그러니까 레페를 타가지고 들어와서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가지고 몽탄을 앞에 세우고 여기다 설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트랩도어가 뚫어가지고 여기 C4를 던지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미라가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쏘는 것도 가능하죠. 대신에 여기 위쪽에 있는 적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뚫었을 때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뚫었으면은 무조건 여기 뒤에서 상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뚫고 자꾸 마우스가 잘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뚫려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뚫는다고 했었죠.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재배실이랑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배실 쪽에 있는 창문이랑 여기 창문이랑 같이 뚫어요. 같이 뚫어가지고 대각선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제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대각선으로 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위에 있는 적은 힘들겠지만은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블랙미러 놔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블랙미러 두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저기까지 보이잖아요. 여기 창문까지 이런 식으로 살짝 보면서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쏘고 보면서 이동하면서 쏘고 대신에 여기도 리인포스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리인포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리인포스 썩다 하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 명, 두 명, 세 명 나머지 한 명이 여기 두 개 정도 쓰면 딱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성을 하는 거는 너무 그러니까 불리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레펠을 탈 거면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리인포스 하지 말고 여기 재배실을 리인포스 하셔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상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해요. 여기 트랩도 막으셔도 되고 뚫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트랩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니까 바라보지만 않으면은 뭐 충분히 뭐 그냥 내려가는 걸로만 상대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또 떨어져가지고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는 걸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솔직히 그거 이외에는 1층에서 위로 돌리는 거, 2층에서 위로 돌리는 거는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뭐 여기? 이렇게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이 있어요. 여기 무조건적으로 적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긴 또 밑에 내려가지고 여기서 또 설치하기가 쉽잖아요. 애초에 그래가지고 공격팀은 애초에 이쪽 자리에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네.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딱히는 더 이상 뭐 말씀드릴 만한 공간은 없고 여기 활용하실 때 여기 조심하시고요. 여기 트랩도 조심하시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게 별로 없네요. 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니까 3층 포장실 쪽 아 안되겠네요. 네, 안되는 걸로. 솔직히 여기 말고는 더 이상 뭐 레펠을 탈 만한 것도 별로 없어요. 여기 레펠도 뭐 어차피 뭐 그냥 금고 쪽에다가 부숴가지고 나가시면 되고 이렇게 나가셔 하시면 되고 자 샷건으로 깨서 그렇지 그니까 충격수류탄으로 깨시면 좀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신에 이쪽으로 나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나가는 건 별로 안 좋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도 이렇게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말고는 더 이상 없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1, 2층 아주머니 침실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뚫리지 않고요. 트랩도어도 없습니다. 리인포스 알려드리기 전에 라디오 깨고 네.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하시고요. 여기 하나 하시고요. 여기 하나 하시고요. 근데 정말로 여기는 리인포스가 부족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도 리인포스 부족하고요. 여기도 리인포스 해야 되고 여기 위에도 여긴 안 해야 되는구나. 여기 두 개 하나 다섯 개인가 네 개 정도 하나 여기 두 개인가 하나 이렇게 드는데 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집어서 알려드릴 만한 거는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나머지는 바로 여기 앞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네. 그러니까 리인포스를 할 때 그 바로 들어와가지고 들어가지고 설치를 하지 못하게끔만 리인포스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좀 많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리인포스도 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인포스 좀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계단 쪽에는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계단 쪽에는 무조건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막더라도 여기 앞에 보이는 부분 레펠을 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다 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레펠을 저지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떨어질 수도 없는 거거든요. 아직 뭐 시간도 안 됐긴 한데. 그러니까 내려가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뜨는 순간 저기 차 뒤에 있는 이쪽에서 죽기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웬만하면 안 깨는 게 좋고 이쪽에서 내려가 가지고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떨어져가지고 뭔가 레펠 잡는다는 게 내려가가지고 유아를 잡는 거 여기 말고는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잡는 거 여기도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안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이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예, 네, 이거는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하는 순간 복귀가 힘들고요. 네. 아 그리고 A가 일단 뚫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뚫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뚫으시면 되는데 여기를 가운데다가 뚫으세요. 가운데다가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가기 편하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뚫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공격팀 글라즈나 버기 여기 뚫었을 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뚫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뚫어놓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 이렇게 오나오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리인포스 무조건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미라가 있다면은 미라가 여기 하나 두고 여기 앉은 상태로 이렇게 한 다음에 넘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미라 설치한 거를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힘들면은 이렇게 상대를 하다가 뒤에 뚫렸다 한다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여기도 리인포스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예. 이쪽은 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쪽에다가 있어야 되죠. 예. 일단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3층 저쪽으로 레드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쪽에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계단 어차피 주위에 많을 거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말고는 시퍼 던지는 거 한번 알려드리긴 할게요. 시퍼는 이렇게 부숴요. 네, 이렇게 의미가 없긴 해요. 근데 솔직히 라면은 상대방이 확실히 저쪽에다 붙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라서 시퍼도 좀 제대로 던져보고 싶긴 한데 여기잖아요. 여기 던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다 던져야 되는데 이쪽에다 던지려면은 없어요 방법이. 네 정말로 파림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고 그거 말고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건데 그 이쪽에다가 야자수 쪽 보고 야자수 쪽 보고 던지면 야자수 바로 앞에 있는 차량에다가 붙거든요. 살짝 좀 그러니까 제가 낮게 던져서 그런데 좀만 더 높게 던지면은 그러니까 여기 안까지 붙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셔가지고 저기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적들 상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비비나 히바나나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빼꼼해서 보고 이렇게 손 이렇게 터진 방향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해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층이랑 마찬가지로 근데 대신에 노리면은 되게 재밌긴 해요.
그리고 B쪽, 이쪽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계단 세탁실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세탁실 2층도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여기 이렇게 위아래 볼 수 있고, 세탁실 위쪽에 제조실 쪽, 여기에서는 V키로 하시는 게 좋아요. V키로 V키로 해야지만 상대방이 제대로 못 알아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밑에 내려가는 거 상대, 여기 가까이 있는 상대 이렇게까지 볼 수 있고, 좀 더 위로 뚫으면은 이쪽에 있는 레펠까지 있는 상대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습니다. 네. 딱 여기까지밖에 활용을 못해요. 여기는 여기 줄어있으니까 다시 또 들어가면 되고, 네. 이렇게밖에 활용을 못하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빈민가 폭탄전의 마지막 위치인 폭두족 아파트 침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주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아래 어차피 뚫리지 않는데 트랩도 하나, 앞에 두 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인포 슬레이드로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앞에 두 개, 앞에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뒤에 같은 경우에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인데, 그니까 여기 세탁실이나 무기고 쪽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 림프스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A, 그러니까 A, B 나눠가지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포탄전 AB가 아니라, 그러니까 림프스 설치하는 거에 AB. 네. 여기 당연히 두 개, 여기 당연히 두 개, 여기 네 개, 여기 보이는 데만 앞에 두 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랩도어는 막으셔도 막지 않으셔도 되는데, 막지 않으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층에서 농성을 하셔야 되고, 막으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층 가셔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히바나 서마이트가 위에 부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이죠. 네. 여기는 뚫으셔도 되고 막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뚫으면은 그 상대방이 곡선으로 꺾었을 때, 곡선을 꺾었을 때 확실하게 눈에 보이죠. 대신에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이쪽에서 쏴가지고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갔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도 만약 구멍 뚫린다면은 그렇게 되죠. 웬만해서는 숨는 공간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아니면은 여기 뒤쪽이나 이쪽이나 무기고 쪽이나, 웬만해서는 A 안에 들어가진 않고요. 여기 침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되게 좀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웬만해서는 여기 있진 않죠. 무기고나 아니면은 여기 안쪽이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리인포스 해주시면 좋긴 합니다. 여기도 리인포스 하면은 바로 B와 맞닥뜨려 있는 부분이라서, 아니면은 차라리 여기를 뚫어버리세요. 그니까 허벅지 쪽만 보이게끔만 뚫어가지고, 그니까 저기 그니까 창문 바로 앞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붙어있으면 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층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랩도 다 뚫어주고, 일단 좀 더 알려드릴 만한 공간이 많긴 한데, 뭔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제대로 좀 알고 있다면은 그렇게까지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런 식으로 트랩도 보시면 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팀이든 수비팀이든 어찌됐든 2층은 2층 싸움이 될 거예요. 1층 싸움보다는. 네. 마찬가지로 여기 이동하실 때 여기 위에 공격팀 같은 경우는 여기 일단 뚫어보고 로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2층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수비팀 같은 경우는 여기 뚫려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몸을 내주지 마세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방은 웬만해서는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 위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층에 뚫으실 때 조심하시고요. 저 2층에 있는 상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C4 던지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잘 안되죠. 이런식으로 밖에 활용을 못하겠구요. 네. 그거 말고는 여기에서 슈퍼 던져 내자. 여기에서 슈퍼 던지면은 이쪽에서 던지면은 이쪽 뒤에 그 오토실 있는데, 그니까 오토바이 있는 쪽에다가 차고 있는 쪽에다가 가구요. 좀 더 직선으로 던지면은 이쪽 입구에다 던져지겠죠.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바로 던져도 돼요. 창문만 깨고. 네. 저기가 그 재배실 쪽. 아, 재배실이래. 재배실 맞나요? 여기? 맞네요. 재배실 쪽 여기 창문에서 이렇게 던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던지시는데 대신에 여기 밑에 붙거나 여기 밑에 붙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침실 쪽에서 던지시는 걸 추천드려요. 침실에서 이동해서 이렇게 던지면 딱 맞거든요. 예, 여기까지 딱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올려는 적들 이렇게 상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웬만하면은 여기나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뚫어가지고 상대하셔야 되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약간 멀리 퍼져 있을 거예요. 여기나 여기나 여기 위쪽이나 여기 뒤쪽이나 퍼져 있을 거기 때문에 뚫으실 때 그 밖에 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괜찮게 뚫을지 생각을 하시고 바깥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뚫으신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만약 숨어 여기 많이 숨어 있죠. 이런 식으로 숨어 있다가 설치한다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일단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여기도 뚫어가지고 아, 떨어지는데 왜 안 떨어지지? 제대로 안 떨어지네요. 떨어진다는 그거는 나오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뭐 이쪽에서 나와야겠죠? 네.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따로 방법이 없겠죠? 일단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 하나 더 있는데 벽을 뚫어가지고 그니까 앞에 있는 아주머니 아파트랑 이어가지고 그니까 피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그니까 공격팀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좀 더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그니까 상대방이 뒤쪽에 있을 때 내가 앞쪽으로 나가지 못할 경우에 쓰시는 걸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깨고 여기 충격수류탄 던지고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샷건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려가지고 드럼구멍 조심하시고요. 네.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가실 때는 여기 금고 쪽이나 이쪽 나가시면 되긴 하는데 좀 위험하죠. 네. 많이 위험하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상대방이 여기 또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뚫어가지고 아파트 아주머니 아파트에서 여기 뚫은 걸로 보면은 잘 보여요. 제가 VK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니까 제가 좀만 더 뚫으면은 여기 앞에 있는 입구까지 다 보이거든요. 앞에 있는 입구, 그니까 계단 오른쪽 계단 왼쪽에 있는 그 다운바리케이드 입구 쪽 출입구 쪽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노릴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일단 뭐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 알려드린 것 같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